지금도 비가 이제 빗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밤에 예언가처럼 앞으로의 학교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교육학자들 얘기가 많이 있죠. 뭐 저도 이 과학 IT 계통에서 이제 VR 뭐 무슨 얘기하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오다 보니까 학교의 그 학교라는 게 무엇인가, 교육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공부하다 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밀레니엄, 지금 2000, 새 2000년이죠. 이 밀레니엄의 학교에서의 그 교실 안에서의 LMS, 교실 밖에 하는 게 LMS잖아요. 대부분이 교실 밖,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공부를 잘해서 숙제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소위 그 교실 학교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볼수 있는 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조, 앞으로의 미래 학교가 이제 LMS라고 보면 거기에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연속으로 제가 이제 이 알스 100에 대한 방식들을 AR 스튜디오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보통 그 비대면 교실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비대면 교실, 그 뉴티스에 나와 있는 그림을 쓴 겁니다. 이 대면 수업 이렇게 되잖아요. 대면 수업에서 전자교탁에서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놓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면 학생이 두죠. 이 코로나 때는 뭐 거리 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줌이나 뭐 팀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화면 공유를 했죠. 여기에 이제 오디오가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교실, 그러니까 비대면에서도 보고 대면에서 본다. 그럼 여기에 현격한 차이가 선생님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런 그 거에서 저는 이제 재미있는 그 얘기를 한번 바디에다 그 물어본 겁니다. 바디에다 물어봤더니 그한 물어봤어요. AI에다가 서울대학 졸업생들이 코로나 3년 지난 다음에 수준이 떨어졌냐? 바디는 이 대답이 뭐 이게 그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대답 그대로입니다. 2021년, 2023년까지 서울대 졸업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서울대 입학 성적, 이제 고등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 학교 안 가본 학생들 시험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대 수시 전형 합격 성취도는 내신 48.2%로 2020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 평균 수능 백분위도 100.6%, 100점, 2020년보다 0.03% 늘어났다. 교육 성과는 우수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다시 물어보니까 이제 좀뭐그뭐 비슷하다 이렇게 대답이 나. 분명히 이것은 제가 바드에다가 물어본 이제 진짜 막 코로나 끝날 때 얘기인데,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일리 그 매트라는 데이터에 보면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비교했습니다. 네. 사전 강의 제작, 이건 뭐냐면 이제 PPT로 이렇게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5점 만점에 3.37점이다. 그다음 PPT 강의 교수자 영상, 오디오만 있는 거로 영상이 있으면 3.76 정도로 올라가고, 강의실 강의 모습을 그대로 녹화한 거예요. 이제 수업 녹화한 거죠. 이거는 그 3.27인데 이거 보면은 그냥 오디오 파워포인트만도 사실은 좀 못하다. 그리고 실시간 강의, 그러니까 이제 줌 같은 걸 써서 그 라이브 강의 하는 거죠. 아무 편집 없이 그 파워포인트 나가는 게 2000% 아주 좋지 않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그 수의 교육학회에 그 2020년에서 한달 동안 1100명을 통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제작해서 PPT에 오디오 이런 걸좀 넣은 게 3.37, 선생님이 나오게 제작한 거, PPT에다가 조그맣게 나오는 거는 3.76이다. 이렇게 보면은 5점 만점에서 대면 수업 비교를 5점이라고 봤을 때
3.76이 된다. 이런 차례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맞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의 그런 거. 결국 선생님이 있는 것이 집중도가 있다. 그런 거죠. 이 교수 강의 음성, 영상이 있는 거. 이런 것이고, 강의실에서 할 때는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막 그냥, 그,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산만했으니까, 뭐, 한 50%도 안 된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 아이스 방식, 선생님이 크게 나오는 거. 선생님 표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하고 나오는 이런 것으로 하는 이거를 저는 이 칠판 교실보다 집중도가 높은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교실이다. 물론 아이스 100, 200, 300, 400 가면 더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 가야만 됐던 거. 우리가 이제 교실에 가야 프레젠테이션 하고 학생들이 보는 건데 그 프레젠테이션 가지 않아도 되는 텔레. 비디오 같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아이스튜디오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아이스튜디오 하이브리드 교실 지금 제가 하는 이제 광명동굴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하이브리드 교실은 온라인 교실 스튜디오에서 그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 대면 비대면의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게 동시에 교실에서도 이걸로 프로젝터에 한 120인치 팍 보이면서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실제보다 이만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거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여기 핵심은 이 아이스마트 교실은 프레젠테이션이 교실 라이브보다 날 수 있다. 이것이 자동으로 된다. 지금 뭐 이제 자동까지 저는 그 사용한 것은 아니고 여기는 제 노트북이 일반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냥 이 포인터로 한 거죠. 이렇게 그 만약 이것이 더 나은 수업이 된다면 Better Presentation than Live.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얘기겠지만 여기 여러 기술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방송 기술이 들어가서 뭐 조명을 좀 더 약간의 이제 컨트라스트를 준다거나 뭐 이 그림자 좀 준 거죠. 이렇게 한다거나 컬러를 좀 바꾼다거나 뭐 옷의 의상을 좀 더 뭐 예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트릭이 있잖아요. 전체 시제로 조금 더 이렇게 날씬하게 한다거나 또 음성을 좀 더 하이프리퀀시를 높이고 로우프리퀀시를 좀 줄여서 하이패스 필터를 해서 그 PA 오디오로 만든다. 여러 가지를 넣어서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멋있게도 하고. 지금도 이 뒤에 장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따뜻한 분위기가 되고, 또 뭐 조금 더 그 복잡한 그림도 되고, 다양하게 있죠. 이런 그림 하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는 다 그냥 제가 그 난리 보고 그 멋진 그림 좀 그려줘 해서 나온 그림들 한번 써본 겁니다. 이 배경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하죠. 제 옷이 약간 오늘은 날씨가 추워진다 그래서 산에 오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이 챌린지가 되느냐. 만약에 교실 수업에 듣는 것보다 그 강의 집중도 측면에서 교실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학생들도 같이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하는 걸 가지고서 교육 효과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하는 거는 아니고 그 프레젠테이션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선생님이 이렇게 그 여러분하고 쳐다보면서 이게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이것이 갈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이 방송 기술, 방송국이 어떻습니까? 촬영하려면 스튜디오 가야 됐죠. 거기 가면 카메라들이 있고 카메라맨이 있고 그 스위처 연결해서 PD, TD가 앉아가지고 MD랑 작업을 하면서 PD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 방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콘솔 룸에서 항상 운영자들이 있고 아나운서는 저 안에 스튜디오에 가서 하고 나오는 장면만 보고 프롬터만 읽기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하는 아이스는 제 앞에 있는 저한테 강의를 하는 거죠. 제가 저한테 하는 강의, 이 프레젠테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할 때에 제가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림에서 하는 아이렉턴 전자교탁이 알아서 선생님이 칠판해서 이렇게 나가준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조금 더 이제 하이퍼포먼스 컴퓨터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냥 i3-5에서도 되는 3D 엔진 돌아가게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화상에 지금 줌을 쓰지만 이제 다림이 그 짓지라는 걸 써가지고 아이스 미트라는 거를 그냥 아주 저렴하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스튜디오는 아이스 미트를 통해 가지고
구글 미트 말고 아이스 미트를 통해서 학교 안에 전부 거의 무료가 되게 네트워크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그냥 여기 카이스트 서울대가 엄청나다는 거 이전에 그 지금 이 코로나 비대면 수업이 아까 얘기한 이제 학교 졸업생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연구에서 보면은 바드한테 물어본 바에는 교실 수업 그것을 통해서 학교를 못 갔지만 유지됐다. 물론 거기에는 학교의 시스템이 계속 작동했죠. 뭐 서울대 뭐 각 대학교 고등학교가 계속 커리큘럼은 비대면으로 하든 강의를 잘하든 못하든 그 러닝 프로세스는 진행이 됐어요. 학교는 사실은 클라우드에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제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강의 자체, 교실에 듣는 것으로 인한 학생 실력의 부분을 본다면 유지가 됐다. 그러면 대면 캠퍼스의 그 선생님의 강의를 비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까 거기서 선생님이 나오는 영상, 그 강의의 영상이 나오면서 효과가 더 있었다. 그걸 잘 하게 되면 실제는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 하이브리드 학교라는 것이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VR로 교실이 저기에 여기에 있고 나가는 뭐 미네르바도 일종의 그런 거지만 VR 하이브리드 교실의 밀레니엄 교실이라는 걸 통하면은 우리가 그 knowledge 플랫폼 교수님들의 지식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클라우드에 놓고 학생이 필요한 걸 검증해 찾아가고 그걸 인공지능이 골라서 자기 스타일로 올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봤을 때에 밀레니엄 학교는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까 그 비대면 현재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교실 즉 여기서 선생님이 강의하면 칠판이 나갔죠. 학생들이 볼 때 이렇게 보던 거에서 아이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선생님과 자료가 이렇게 나간다. 즉 지금 이렇게 나가는 강의가 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걸 만들면 뭐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그 뭐 여러 가지 사랑과 행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쓰면서 이 물리학적으로 풀으면은 노벨 평화상 받는다 이런 얘기를 사랑의 이퀘션을 가지고 교회 갔다고 생각한 거 적은 게 있는데 만약 지금 이거 선생님이 대면 학생이 하는 수업을 여기서 보는 선생님의 칠판이 있는 데서 이게 보는 거 선생님 얘기해서 선생님 보죠. 칠판에다 프린팅하고 여기를 보잖아요. 이거를 지금 저처럼 칠판 볼 때는 이렇게 나가는 이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보이는 게 이 저절로 자동으로 된다면 이제 그것을 제가 이번 주에도 어디 학교에 갈 때 실험을 지금 설치를 하면서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아이스튜디오에 대한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 교실과 원격 교실 되는 그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식에 의한 학교가 충분히 줌 기존의 줌이나 라이브 이거 돈 안 내는 제가 이제 그 짓지라는 걸 써서 만든 그 아이스 미트를 제공하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교실 지금 이제 여기 장면이 조금 이렇게 넘어간 이런 교실에 하는 수업으로 학교가 변할 수 있다 밀레니엄 교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스널 스튜디오 퍼스널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데스크탑 퍼스널 컴퓨터 PC 시대에서 PC가 지금 PC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한다면 그것은 퍼스널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이니까 PS가 된다는 겁니다. 노트북에 설치하고 지금 있는 여러분 사무실 선생님 사무실에 설치하고 방송실에 설치하면 다 그 공간이 스튜디오가 된다 뭐 이런 걸 약간 이제 제가 그 뭐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도 이렇게 키는 거죠. 지금 이제 프로젝트 커졌으니까 선생님이 커지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의 아이 컨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저희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사람 아이 컨택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무드리나 LMS 올라가다 보면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공간을 더 많이 갖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가게 되고 학생을 평가하고 이밸류에이션하고 선생님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학생의 애정을 갖고 체크를 해주는 포인트 학생들 자기를 이밸류에이션하고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교실이 되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인클래스 LMS로 그 가자 교실에 와서 강의가 거기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대화와 질문을 하면서 보고 얘기하는 식의 교실로도 발전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공동교실, 하이브리드 교실, 인클래스 거꾸로 교실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그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 광명 여기에 와서 여기는 와인 광장입니다. 뭐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 보여주면은 이런 광장인데 노트북을 하면 이런 이제 밤에 이런 데서 이렇게 비가 좀 오니까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라이브로 편집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좀 이렇게 나와서 이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0분간 무료로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AR 스튜디오 크로마키 1000은 VR이 됩니다. 여러분이 엔비디아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상위 버전 AI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 리무버로 아주 방송 퀄리티하게 하는 걸 만들어서 이런 교육의 변화를 이제 해볼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스튜디오 가지고 한 번 더 시리즈로 산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이.